당시 유럽 땅인 마게도니아 사람이 마게도니아 땅에서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라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 땅인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고 그 지방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시각각 닥쳐오는 죽음에 대한 예감을 하면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여, 그대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모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 글을 읽어가면서 가슴이 찡해옵니다. 나는 나의 피를 나눈 친형제들에게도 이렇게 불러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함께 이루어왔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은광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에게는 한때 은혜에 참여했던 그분들이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때로는 섭섭하고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을 먹고 마셔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모한다는 고백, 그대들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는 고백은 저의 여러분에 대한 고백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볼 때마다 당신은 나에게 기쁨이며 당신은 나에게 면류관입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언제나 우리 은광교회에서 고백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습관도 경험도 다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하나도 뭉쳐져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고 협동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서로 다르게 갈등도 있고 때로는 다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여인은 유오디아요, 한 여인은 순두개입니다.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두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쓴 동역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확신을 가지고서 그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유오디아여, 순두개여, 두 사람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교회를 섬기는 그 열심으로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사도가 이를 편지에 언급할 만큼 두 사람의 갈등도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주님의 일을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한마음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죽음을 앞에 놔둔 바울사도의 심정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아니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서 한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갈라져서 서로 나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이시오 성령도 하나이십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된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사도는 또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늙고 쇠약한 그 몸으로 감옥 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할, 기뻐해야 할 제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지금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도 나는 참으로 기쁩니다. 당신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바울사도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대박이 터뜨려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러게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조건이든지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오직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주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리고 동산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신비스러운 그 기쁨, 이 기쁨을 누가 더 알 것이냐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신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기뻐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관용을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관용이란 너그러움이나 용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관용이라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적대시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용납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관용을 얘기하면서 주께서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관용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가지고 대하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주님의 심판대 앞을 통과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실 것이니 너도 이 땅에서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회는 관용이 없습니다. 서로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으르렁댑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곧 원수고 적입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 끼어들기라도 하면은 뿡뿡대고 불을 번쩍거리고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해야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갑이냐 을이냐 나누고서 서로 정죄하고 막말을 해대는 세상이 됐습니다.
대화하지도 아니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다고 칩시다. 오늘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 관용의 모습이 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우리는 얘기를 한두 마디 말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 새끼구만. 그리고 세상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죄야.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레마르크의 개선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에서 주인공 의사 라비, 그는 나치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고 그는 굉장히 냉혹한 사람, 또 무자비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간호사가 그를 비난합니다. 냉혹하다고, 무자비하다고. 그럴 때 의사 라비크가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람을 정죄해버린단 말이오. 불신앙의 나보다 믿음을 가진 당신이 더 공격적이고 독선적인 이유가 무엇이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관용으로 대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봅시다. 기독교에서 동성애는 뜨거운 감자와도 같습니다. 서구의 어떤 교회는 이미 이것을 허용하고 동성애자가 목사까지 되는 이란 형편입니다. 나는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면 왜 그럴까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들이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진지한 기도를 드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아픔이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가 어찌 그를 죄인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관용을 베푸셨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야 하는 사람들,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 배우지 못해서 천하게 태어나서 바닥을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용과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바리새 사람들이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정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용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전에는
차가 미친 듯이 내 차앞을 끼어들어가지고 이리저리 고개하듯이 달려가면은 저 미친놈 봤나 이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쁘면 저럴까? 사고 나지 말아야 할 텐데. 여러분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직하면 그럴까? 그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내가 보듬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을 정죄하기 전에 100번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100번. 정죄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100번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평강의 마음, 평강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남을 미워하면 그 순간부터 내가 죽겠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계속해서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생각이 바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접촉입니다. 신비한 접촉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접속해서 그분의 평화를, 그분의 관용과 그분의 자비를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의 차원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합니다. 기도는 나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일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이 경험. 내가 없어지고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거기에 더 이상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숙한 기도로 이제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만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생각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생각 않고 삽니다. 목사님 생각 안 한다고요? 지금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 꽉 차서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미치게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엉뚱한 생각하는데 정말 놀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희한한 생각을 해요? 참 놀랍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합니까? 이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5분 동안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생각하는가? 참된 것을 생각하십시오. 경건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옳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정결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어떤 것이 덕을 끼치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이런 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색의 시대는 가고 금색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색은 생각하는 것, 검색은 컴퓨터로 뒤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만나서 이게 어떻게 되지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목사님이 즉시 핸드폰을 꺼지면서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의 생각과 묵상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서 정답을 내놓습니다. 사색의 결과가 아니라 검색의 결과를 내놓습니다. 검색의 결과는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것이 나의 묵상과 그리고 깊은 고민과 생각 속에서 나오는 사유의 결과인지 아니면은 검색의 결과인지 아니라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사유하지 않는 세상, 생각하지 않는 세상, 자신이 나치 희생자였던 여성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히만은 바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그 책의 부제는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로 되어 있고 그 책의 결과는 유대인의 학살한 나치라고는 잔혹한 악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악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유대인을 학살한 아이만은 평범하고 근면했던 옆집 아저씨와 같다. 다만 그는 관료 사이에서 충성스러운 공직자였고 가족을 위하여서 승진하고 싶었고 개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을 뿐이다. 그가 죄가 있다면 단 한 가지 죄다. 바로 철저한 무사유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유는 바로 그가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그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명령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사람들 그리고 인류에게 끼쳐진 그 엄청난 해악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는 생각하지 않은 이 무사유의 죄가 그의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치는 무사유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나치의 뿌리가 있는 것이 바로 무사유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시킨다고 아무 생각 없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낯익지 않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나는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따라 했을 뿐이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잔인한 고문을 서슴없이 자행하면서도 이건 나라에 대한 충성이고 이건 내가 명령 따라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맑은 생각을 하면은 생각할수록 그의 삶은 맑아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생각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평가하기 전에 남을 정죄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진정으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지, 어떤 것이 정말 덕을 세우는 것인지.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써 여러분이 거룩한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행동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등발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아무리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사모한다 한들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느 미국에 있는 신학자가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교리로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국 교회가 믿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단순하게 예 그렇습니다라고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그의 말과 행동에서 그의 일상생활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보여주어야 그렇게 행동해야 이것이 참믿음이고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은 말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손과 발로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 행동하지 않는 믿음, 행동하지 아니하는 진리는 허무한 것이고 이것은 한나의 외식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습니까? 일주일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진리의 비은폐성에 대해서 그는 말합니다. 철학적을 찾아보면 참 어렵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진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를 선포하지만은 하늘나라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은폐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할 때 우리 가운데 천국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천국이 이곳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서로 섬기고 용서할 때 그때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니까 목사님 오늘도 고별 설교하세요. 매주일마다 고별 설교해서 조금 좀 지루한가 봅니다. 그러나 고별 설교도 해도 좋습니다. 다시는 이 설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파당을 만들지 말고 하나가 되십시오. 정말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신 것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대학에 합격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기쁨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관용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그럽게 관용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주님과 만나는 거룩과 신비한 접촉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주님을 깊이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님이 주님을 생각한 것만큼 여러분의 삶은 맑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묵상 가서 마음을 주시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은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